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던 귀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주팔자에 귀인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귀인의 여러가지 종류와 그 귀인들의 각각 특징, 그 다음에 제일 강력하다고 알려진 이 귀인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도와, 안녕하세요. 하주팔자 쉽게 풀어준 남자 도와도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귀인 콘텐츠를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어요. 보통 귀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구원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콘텐츠 보시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도 순서대로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하주 귀인의 뜻. 귀인이란 건 단어로도 보듯이 귀한 사람이란 뜻이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귀인의 의미란 나를 도와주는 다른 사람, 즉 타자라는 거든요. 다른 사람이라는 뜻인 건데 그게 아니라 하주팔자에서 귀인이 있는 분들은 요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귀한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순탄하고 평범하게 잘 흘러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약간 결과론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왜 결과론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주팔자에 귀인이 있으신 분들은 왜 인생이 평탄한지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사주에 귀인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사주팔자에 귀인 있는 분들 특징 중 하나가 수호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이제 무속에서는 조상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폐차할 수준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몸은 멀쩡하고 내 인생에 조루의 기회가 왔을 때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나 내가 그런 선택을 하거나, 반대로 내가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위기를 잘 모면하거나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거나 정말 스무스하게 문제가 풀려가거나 등등해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구석이 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이 보통 사주팔자의 귀인일 확률이 큽니다. 다르게 말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최악으로 치닫게끔 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귀인의 다른 의미는 뭐다? 승승장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주가 최저점을 찍는 것을 좀 막아주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 방어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 복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츠 혹은 뭐 현모양처 같은 아내 복이나 남편 복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따로 보는 살이 있어요. 신살 중에 금녀라는 개념인데, 사주팔자에 금녀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배우자 복이 좀 좋은 경향성이 있기는 하고요. 요건 약간 특정한 일주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어떤 귀인들은 특별히 배우자 복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복이 좋다라는 건 뭐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배우자가 가진 게 많거나 혹은 궁합이 좋아서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서로의 삶이 같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관계 이성과 결혼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꼭 배우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이성 혹은 동거인의 측면에도 있을 수 있다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임상을 해봐야겠지만 동성끼리도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LGBT분들도 살짝 해당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인복 자체가 많습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대형 유튜버라든지 혹은 인플루언서분들은 보통 사주팔자의 귀인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귀인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귀인이 작용하는 방향이 사주팔자에서 편인정인이라는 개념과 조금 맞닿아 있어요. 이 편인정인이 의미가 뭐냐면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내가 인생에서 큰 위기를 닥쳤을 때 방어해주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좀 좋은 의미라고 보는데, 편인이라는 글자가 같이 귀인에 있는 분들은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내게 큰 자산이 되고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조금 삶이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연예인분들 중에서 혹은 유명한 분들 중에서 약간 논란이 생겨서 나락을 한번 갔다가 다시 재개해가지고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도 보통 사주팔자에 귀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나락갈 수 있는 이슈 같은 게 생길 때, 혹은 꼭 유명한 사람들 아니라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삶에서 낙마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낙마의 순간에 내 손을 꽉 잡아주는,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본인들의 기질 자체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제가 요거는 귀인 시리즈 2탄 3탄에서 더 말씀드릴 건데, 바르게 살게끔 만들어주고 또 노력하고 성실하고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참 바른 사람의 정형, 이 사람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가지 삶의 태도들이 있잖아요. 가령 열심히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남들한테 패주지 않고 법을 잘 지키면서 선행을 베푸는 거 등등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나이스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사주팔자에 귀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귀인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단돌이 잘하면서 남들한테 패주지 않고 오히려 능력이 되면 남들을 도와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 집착이 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열정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중에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빛이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퍼져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는 그림으로 가져갈 수도 있더라.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사주 귀인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여러분들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에 내 생년월일씩 입력하시면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 글자 요 글자를 일간이라고 하고 우린 사주팔자에서 일간을 나의 중심되는 에너지라고 보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글자에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10가지의 한자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각각 한자마다 작용하는 귀인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가지 한자에 따라서 해당하는 귀인이 일간마다 달라요. 오늘은 그래서 내 일간은 어떤 일간인지 한자를 우선 봐주신 다음에 제가 이따 말씀드릴 이 귀인에 해당하는 글자를 밑에 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힘주어서 제가 말씀드린 귀인 이전에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에서 보시면 여러가지 귀인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박단귀인, 문창귀인, 문곡귀인, 태극귀인, 천을귀인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유효한 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천을귀인입니다. 천을귀인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수호신, 인보, 배우자보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네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거 다 갖추고 있는 느낌의 귀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도 그렇겠지만 천을 귀인을 굉장히 으뜸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천을 귀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보통 베스트라고 이끌어지는 귀인이자 일반적으로 귀인이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에 부합하는 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당 귀인입니다. 자 학당, 뭐 이화학당 뭐 이런 느낌 나죠. 학당 귀인이라는 것은 학문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여기 현대사회로 가면은 약간 문과, 이과,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원수의 사회에서 인정받는 정형화의 학문 같은 데에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다. 뭐 수능도 잘 보고 뭐 내신도 좋고 이런 케이스와 좀 연이 깊을 수 있다. 플러스에서 내가 전문성과 기술 습득에 있어가지고 잘 흡수하고 전문식 같은 능력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조력자 혹은 환경을 스팅해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학자기지 뿐만 아니라 내가 전문 지식이 있다면 나중에 내가 일을 하는 필드에서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문곡귀인입니다. 문곡귀인도 학당귀인과 마찬가지로 머리가 좀 비상한 걸 의미하는데 문곡귀인은 조금 더 예체능에 가까워요. 예술, 음악, 미술, 체육 이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다 볼 수도 있고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체능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글 혹은 말 같은 걸로 잘 발현시키시는 분들은 문곡귀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학당귀인과 문곡귀인이 사주팔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머리가 좀 뛰어난 부분이 있고 나만의 기질, 나만의 색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같은 것들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의 재질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태극귀인. 태극귀인은 한마디로 조상의 덕이 있다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상의 덕이 약간 조부모, 증조부모 이렇게 가져가서 저는 없는데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뿌리가 간탄한 양반가 약간 이런 느낌 들 수 있고요. 혹은 태극귀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금수저분들도 많고요. 특히 태극귀인이 약간 인간관계에서 작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육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육친이 내가 인생에서 영향력을 크게 주고받는 관계 즉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뭐 자식 이런 인간관계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발현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태극기인이 내 어머니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머니 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인복이 있는 케이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인이 되는 천을 귀인 보는 법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어플리케이션 혹은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생년월일씩 입력했을 때 왼쪽에서 위에 두 번째 글자인 일간을 봐달라 했잖아요. 천을 귀인은 이 일간이 어떤 글자인에 따라가지고 배정되는 밑에 줄에 어떤 글자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주팔자가 좋은 게 뭐냐면은 내 사주와 비슷한 사람 중에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의 특징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활용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 임상을 공유해 드리는 게 있으니까 사주팔자에 천을귀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 한번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말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간이라는 자리에 갑목이라는 글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는 분들은 밑에 줄에 축토라는 글자 혹은 미토라는 글자 있는 분들은 천을귀인이 있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을목일주 분들은 신금 혹은 자수라는 글자가 밑에 글자 있을 때 천을귀인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화에 간 분들은 유금이라는 글자 혹은 해수라는 글자가 밑에 있는 경우에는 천을귀인이 있다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정화에 간 분들도 밑에 줄에 유금이라는 글자 혹은 해수라는 글자가 있을 때 천을귀인이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토에 간 분들은 밑에 줄에 축토라는 글자 혹은 미토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천을귀인이 있다라 볼 수 있고 여섯 번째 기토에 간 분들 밑에 줄에 신금이라는 글자 그리고 자수라는 글자가 있을 때 천을귀인이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경금에 간 분들 축토라는 글자 미토라는 글자가 밑에 있을 때에 천을귀인이 있다 볼 수 있고요. 신금이관분들은 밑에 흰목이라는 글자나 혹은 오화라는 글자가 있을 때에 천을귀인이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임수일관분들 밑에 글자에 묘목이라는 글자
혹은 사화라는 글자가 있을 때에 촌을 기니 따라볼 수도 있고요. 열 번째로 계술관분들 마찬가지로 밑에 줄에 노목이라는 글자 혹은 사화라는 글자가 있을 때에 촌을 기니에 해당한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일간별로 귀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별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사조 같은 경우에는 계수네요. 그러면 이 계수에 해당하는 촌을기니 찾아볼게요. 자, 계수는 밑에 사화 혹은 묘목이 있을 때 촌을기니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지금 묘라는 글자가 월지에 있고 사화라는 글자가 시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거는 제가 자리별로 해석하는 거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봐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자, 이 자리에 있는 한자는 정화라고 합니다. 그럼 정화에 해당하는 촌을기니는 유금과 해수. 그러면 밑에 줄에 유금 혹은 해수라는 글자가 있는지 보시면 좋아요. 봤을 때 해수가 연지에 있죠. 이 자리에 있을 때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아주 잘 끌어올리면은 이게 더 승승장구한다라 볼 수 있거든요. 정화일간이 귀인포 인복이 많다는 이유가 그 천을귀인에서 10가지 일간 중에서 배우자 즉 일지의 귀인 자체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정류일주분들 혹은 정해일주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정류일주나 정해일주분들에 해당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천을귀인을 타고났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주 한번 볼게요. 간목일간이다. 그러면 밑에 축토나 미토가 있을 때 귀인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밑에 봤을 때 축토나 혹은 미토가 없네요. 그러면 이사주는 적어도 천을귀인은 없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천을귀인의 일간별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도화론 사이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 좀 더 자세한 내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을귀인이 있는 간목일간분들은 첫 번째 특징이 내가 나이가 들수록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본래 부를 이루어가는 본감각이 발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천을귀인이 있는데 간목일간이다, 근데 아직 돈 공부를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재테크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천천히 자산을 불려나가면서 잃지 않은 투자를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보수적인 느낌으로 내가 돈을 벌어가는데 좀 능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열정 같은 게 식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생활력이 강하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잘 개발을 하면서 그 돈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는데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게 간목일간의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목일간분들 중에서 천을귀인이 있는 분들. 자, 이분들은 플랫폼 역할을 잘합니다. 내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판을 깔아버리거나 혹은 나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능력을 잘 융합시켜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잘나가는 조직에 있으면은 굉장히 사람관계를 잘하면서 사람 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도 있고요. 집단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귀인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집단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잘 세팅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자체가 사회생활을 정말 잘해요. 사회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그 자신의 처세술 같은 것들, 내가 누울 곳, 안 누울 곳을 잘 알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인간관계 센스가 넘치고 나쁘게 말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다 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그러한 모습이 발현되지 않았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러운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천을귀인이 있는 병화일간분들. 이분들은 뭘 해도 눈이 띄는 경향성이 있다. 내 능력으로 브랜딩 될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남의 눈에 띄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 반경이 남들보다 넓다 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화일간 분들은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하고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휘어잡을 수 있을까 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고요. 그 외에 다양한 특징들은 제가 더러운 사이트에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네 번째로 정화일간 분들이 천일귀인이 있을 때, 제가 월간 운세 뉴스레터 도화지 쓸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본인만의 결, 가치관 이런 게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주팔자의 이러한 나의 감각 같은 것들, 뛰어난 감수성 이런 것들을 귀인으로 잘 쓰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나의 감성을 소비하고 나의 예술성을 좋아하고 아이돌이나 특히 예술가 쪽 아티스트 분들 쪽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아이유님도 있을 수 있고 모니카님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특히나 타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나의 타고난 감수성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 보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천우귀인이 있는 정화일간 분들은 나중에 결혼할 때 특히 이성운에서 조금 발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혼자 잘 먹고 살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경향성도 있어서 오히려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나는 내 배우자 굳이 필요 없어. 내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들은 제가 도화로운 사이트에 정리해뒀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로 무토일간분들. 내 능력을 잘 발휘한다면은 나머지 아홉 가지 일간분들 중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무대 환경이 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외 역마라고 하죠. 내가 영향을 미치는 필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선을기인이 발달한 무털금분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신뢰해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 포션으로 가져가면은 굉장히 나이스하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털감분들이 사업을 한다면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또 이분들이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서 굉장히 큰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잘 이뤄나갔을 때 정말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 외의 내용들은 제가 도화로운에 정리해드렸으니까 구독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로 기톨감분들. 천을기인이 있는 기톨감분들은 꾸준함이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처음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수 있지만 내가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루더라. 결국엔 이루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연륜과 평륜이 미쳤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분야에서 엄청난 딥한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좀 유리하다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또 본인의 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약간 살을 깎아먹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감각이 발달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투세술을 통해서 내가 나를 올리는 행복으로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그 예체능 가지고 내가 20대 30대가 아니더라도 40, 50, 60대 그걸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토 일관분들 중에 천일기인이 있는데 예체능 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내가 잘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놓지 마시고 잘 닦아두면 도움이 된다. 자, 일곱 번째로 경금이관분들. 천혈기인이 있는 경금이관분들은 노력의 스케일 남들과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동시에 안정감을 지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운기가 좋을 때는 확장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확장해요. 확률이 높은 성공을 할 수 있다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기가 안 좋을 때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본인이 지금 몸집을 풀릴 때인지 자세를 낮출 때인지 이런 걸 되게 타고나게 잘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적인 머리가 비상하거나 금이나 토가 많은 경금이관분들은 타고난 사업감각, 돈 버는 감각이 뛰어나다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천을기인이 있는 경금이관분들 내용도 도화로운 사이트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 천을기인이 있는 신금이관분들. 정화일관과 비슷하게 예체능에서 두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나의 전문성이나 나의 매력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리저리 불러다니기도 하고 이게 조금 큰 범위로 간다면 오히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 윗사람 복이 좀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승진이나 사회생활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은근히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신금일관분들의 천유키인 활용법은 제 사이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아홉 번째로 임수일관분들이 천유키인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임수일관분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쉽게 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뭔가 나의 비밀을 술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얘기할 때 그 사람의 특유의 분위기가 좋아서 나도 모르게 좀 편하게 대해지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는 내가 너한테 좀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임수일관분들이 천일기인이 잘 발달하면 그렇거든요. 즉 무슨 말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한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많이 따른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정신적 영역의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 철학, 종교 이런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서 크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제일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임수일관분들 중에 천을기인 있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후킹이 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터칭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잘 따른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타고난 머리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두뇌 회전 같은 게 좀 빠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살짝 나쁘면은 잔재주가 많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천을기인이 발달한 임수일관분들 특징은 제가 제 홈페이지 도화로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독 댓글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수일관. 개수일관분들은 타고난 인복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요. 대박인 거. 여러분들은 올해 귀인이 들어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수일관분들은 노목이나 사화가 있을 때 귀인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일관 중에서 손에 꼽게 천을 귀인이 일지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사일주분들, 개묘일주분들 이 두 형은 아예 인복을 타고났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에서 그 인복이 내 배우자 자리에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타고나길 배우자 복이 있다. 배우자로서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거나 같이 상승하면서 잘 살아가는 해피엔딩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찐 귀인 의미에서 배우자 복이 있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개수일관분들이 전문성이 잘 발현되면은 그 전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히 회계, 한의사, 뭐 돈 다루는 일 같은 것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좋게 평가되는 전문직 분들은 특히 개수일관 분들이 많은 이유가 천을기인 있는 분들이 특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꼭 전문직 아니더라도 내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로 좀 군림할 수 있는 기질이 있다. 요거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 천을기인 있는 개수일관 분들은 도화로운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천을기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기인 볼 때도 좀 유효한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천을기인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일관별로 제가 밑에 해당하는 글자
글자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요 글자들이 연지에 있는 경우, 월지에 있는 경우, 일지에 있는 경우, 시지에 있는 경우 다 다릅니다. 요거 해석하는 것 좀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로 맨 오른쪽 자리인 연지에 천율귀인이 있을 때에는 빈에서만큼은 가정 환경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 조상님부터 내려오는 가풍이나 혹은 내가 어렸을 때 환경 같은 것들이 조금 유복했다. 뭐 좀 약간 조상의 덕이 있고 살짝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아니 금수저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각 일간별로 천율귀인을 잘 발현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좋은 현상 같은 것들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지의 귀인은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잘 나갈 때 더 잘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월지, 이 자리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귀인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고 도로의 길을 잘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커리어를 쌓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막 힘이 없고 잘 나갈 수 있다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사업이든 프리랜서든 직장인이든 유효하게 다 해당된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지에 귀인이 있는 경우에 대외적인 측면에서 내가 활동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은 흐름을 받는다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 나에게 귀인이 되어준 역할을 한다라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요건 조금 한정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지에 귀인이 있는 분들, 천일 귀인 외에 제가 2탄에서 여러 귀인들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보통 일지에 귀인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인이 있을 때 보통 배우자복이 있다. 그리고 배우자복뿐만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 내게 좋은 기운을 주던 사람, 좋은 역할을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귀인이 사주팔자 있는 내가 현상이 조금 잘 발현될 수 있다라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지에 귀인이 있는 경우, 시지는 보통 자식과 말년을 의미하거든요. 이때에 귀인이 있는 경우에는 내 말년이 안온하거나 혹은 내 자식이 조금 나에게 복덩이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귀인 있고 다른 사람, 즉 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런 귀인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가 본인의 인생의 귀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뭐다? 내 인생의 귀인이 내가 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컨텐츠의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천율귀인이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귀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른 귀인은 제가 2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귀인은 누가 돼야 한다? 내가 돼야 한다. 여러분들 오늘도 사주팔자 스스로 보시고 나는 뭘 하면 좋을지 잘 되는지 스스로 파악하시면서 똘똘하게 내 인생을 잘 운영해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도와드렸고요. 저는 2탄에서 좀 더 재밌는 귀인 얘기 그리고 정말 찐으로 제 인상 같은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